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오파드 개코 사육 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레오파드 개코의 이름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점에서 비롯됐고, 어릴 때는 밴드 무늬를 띠다가 점차 커지면서 표범과 같은 점박이 무늬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레스티드 개코와 레오파드 개코가 가장 유명한 개코입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개코가 더 귀여워서 저는 레오파드 개코를 분양했습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먹이를 핀셋으로 주는 것보다는 직접 레오파드 개코가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개코한테 핀셋으로 먹이를 주면 개코가 핀셋을 물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큰 사육장에 거나지 않습니다. 가로 40cm, 폭 30cm, 높이 35cm의 사육장이라면 성체 기준 3마리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코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그릇보다는 벽에 물을 뿌려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코는 자주 자기 배설물을 밟고 그 발로 물그릇을 밟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코가 자는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코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바로 잠에서 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코가 탈피를 할 때는 습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탈피 시 습도가 낮으면 탈피대에 하는 피부 조직이 말라 탈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이것이 발가락이나 목 주변에 남으면 피부 질환과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발가락 같은 경우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습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미처 벗지 못한 탈피 껍질을 몸에 붙이고 있다면 미지근한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에 개코를 30분 동안 놔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들링할 때는 등을 만지지 않고 살며시 배쪽으로 들어줍니다. 개코 핸들링할 때 주의할 점은 꼬리가 나지만 처음에 보이던 그 아름다운 꼬리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레오파드 개코 사육 시 중요한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